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자, 미스터마켓의 저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너 책 잘 나가고 있습니까? 책이요? 아, 관심 없으시고. 네, 워낙 또 책을 또 베스트셀러를 한번 또 하셨잖아요. 우리 염 이사님. 네. 자, 그러면 오늘 5분 정도 시간이 남았고요. 뭐 한 개 정도 아마 살펴보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중국이 좀 지준율 인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거기서 이제 KB에서 좀 자료가 나온 게 있어.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그 KB의 그 하이난 연구원님이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바둑이라 그래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외교 스타일을 바둑에 예전에 그 비유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흠. 예전에 그 헨리 키신저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노벨 평화상 외교관이죠.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의미를 알 수 없는 한 수 한 수로 이렇게 두는데 결국 이제 승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바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게 중국의 문화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근에 좀 통해서 중국의 목표가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3연임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 부유를 한 거죠. 이제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연임을 해야 되니까 너무 양극화가 이게 벌어지면 그렇죠. 그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규제하고 공동 부유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네. 너무 또 경제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와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공동 부유가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미국과 패권 경쟁에서 당연히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22년도에는 적어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규제 강도를 완화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 이미 이제 꺼냈죠. 지준율 네. 인하를 이제 시작을 했고 또 특히 이제 그동안 보면 중국 한국만 되게 약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에서 한국 증시의 매력이 좀 확대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과 한국이 완전 또 그 약간 반대 의미에서 디커플링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게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국 부양책은 당연히 경기 민감주에도 유리한데 이전과 달리 중국의 경기 부양이 인프라 투자보다는 약간 자립을 또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안화 강세 효과에 따른 내수 소비주도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민감주를 많이 보는데 중국 비중이 높은 뭐 내수 소비 관련주들, 뭐 화장품도 거기 포함이 되겠죠. 뭐 그런 쪽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리딩 투자증권의 그 각병렬 애널리스트가 오늘 이제 자료를 썼는데 실제로 중국이 지준율 인하하고 나서 총 3번 정도 있었는데 2011년도, 15년, 18년도 있었는데요. 네. 그때 코스피 반응이 다 좋았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그 지준율 인하 한 달 전부터 그 후로 10주까지 수익률을 비교해보니까 다 올라갔대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증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좀 그런 흐름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만 살펴보고 바로 증시로 네.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에서 수출 데이터 하나 정도. 아, 수출 데이터 네. 오늘 나오는군요. 예,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네. 현재 이제 미국이 오늘 좀 다우지수 기준으로 좀 크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관전 포인트는 역시 그 한국의 대표 수출 기업들 대우 관련주. 예. 그쪽이 좀 강하게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시고 현재 코스피가 10포인트 정도 298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할 것 같고 이제 3000포인트에 조금씩 육박하고 그러게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가 일단 드라마틱했죠. 네, 네.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 네. 어제 아침에 굉장히 약세였는데 상승 반전하면서 네. 그러니까 네. 시장을 그냥 이끌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시장의 중심이죠 현재.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충격에선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5포인트 정도 이제 동반해서 997포인트에 그러네요. 일단 출발을 할 것 같아서 양시장 모두 다 강세 흐름은 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일단 호가상으로는 그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예상가는 약간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0.13%. 반대로 SK하이닉스가 0.8% 정도 오르면서 같은 뭐 섹터지만 좀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철저히 외국인에 의해서 삼성전자 주가는 결정이 되는군요. 네, 어제도 250만 주 외국인이 사니까 네. 그저께는 소폭 마이너스인데 그때
외국인들 소폭 팔았거든요. 네, 예. 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탄탄한 매수세를 네. 보여주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살 때 많이 사고 팔 때 조금 팔고 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 자 이제 한 10초 남았는데 오늘은 그 호가 보면 그 한미약품이 좀 출발이 좋은 편이긴 한데 한미약품요? 한미약품 호재가 하나 나왔어요. 그 미국 스펙트럼 제약사에서 한미약품 그 폐암 신약 있거든요. 포지오티닙. 요거를 이제 FDA 신약 시판허가 NDA라고 하는데 요거 신청했고 이게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신약 그 허가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거를 신청을 하면서 아마 그 뉴스가 아침에 나와서 갭상승이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약품이 지금 일단 출발을 했는데 한 4.5% 정도 강세로 출발했고요. 그리고 그 밑쪽으로는 이제 한 3% 정도 오른 게 이제 같은 계열사죠.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미국에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급등해서 오늘 대한항공이 2% 정도 반등하면서 리오프닝 섹터가 좋은 출발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OIL이 한 2% 정도 올랐고요. 어제 좀 이제 최근에 엔터주가 좀 부진했는데 하이브도 오늘은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죠. 아모레퍼시픽이 1.7% 호텔신라도 한 2% 정도 네.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탄소소매도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효성 첨단 소재가 오늘 4.5% 그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아까 보니까 100만 원까지 올렸더라고요. 100만 원이요? 예. 지금 얼마예요? 지금 69만 원입니다. 그래서 효성그룹에 키움... 60만 원짜리가 있구나. 네. 네. 여기 이제 대표적인 탄소소매 관련주다 보니까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발이 괜찮고 그리고 오랜만에 또 OCI도 한 3.5%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부진했던 기업들 출발들 다 괜찮고요. 경기 민감주나 리오프닝 관련주가 일단 좋은 모습이고 오늘 빠지는 거는 미국하고 비슷해요. 그 바이오에서 그 백신 관련주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마이너스 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5%. 일단 급락하고 있는데 그 파우치 소장에 좀 이제 오미크론 긍정적인 발언 때문에 네. 영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백신주한테 악재죠.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사망자 없죠. 없고요. 예, 네, 요번 주말까지 좀 사망자 없으면은 네. 하, 진짜 네? 그죠? 그 기사 보니까 뭐 인커러징이라고 해가지고 고무적이다 막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데이터를 딱 보고 그러니까 크게, 아, 파우치가 네 파우치가 굉장히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게만 되면 얼마 좋아. 예. 네.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백신주한테는 그게 악재가 되니까. 증시에서는 일단 오미크론이 좋게 작용하는 거죠 지금. 네, 그죠 델타 네. 변이나 뭐 이런 거를 네? 네. 우세종이 되면은. 훨씬 더 경미한 예. 증상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우세종이 된다. 네. 아, 제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분위기는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쪽이 좀 빠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헬스케어 쪽이 좀 안 좋고요. 다른 섹터들은 큰 변화 없고 삼성전자는 오늘 조금 일단 밀리고 있고 어제 좀 강했는데 오늘은 약간은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좀 충격에선 벗어나서 올라가고 있고요. 통신장비 회사들이 오늘 좀 좋거든요. KMW가 3.4%. 그 왜냐하면 이제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 전 오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염이사님 4% 넘었습니다 지금. 아, 예, 제가 봤을 땐 3.6%. 아, 지금 거의 5% 가까이 가고 있는데 네네. 무슨 말씀이세요? 야, 빨랐네. 네. 아, 갑자기 증시는 이런 거 아닙니까? 죄송. 빨개. 예, 네, 빨갛게 물들었네. 네. 이게 이제 그 어제 기사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아랍에미리트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5G 논의도 5G. 하네. 무조건 5G죠. 그,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랍에미리트 UAE는 무조건 5G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좀 주가가 괜찮고요. 그리고 어제 게임주가 제일 안 좋았는데 오늘 네. 게임주도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코스닥은 분위기가 괜찮아요. UAE가 내가 볼 때는 5G를 마음먹고 하려면 금방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고층 빌딩 몇 개만 달면 되니까. 어? 워낙 고층이 많아서. 고층이 많아가지고 아니, 가가호 갈 필요가 없어. 큰 빌딩 어? 아니 워낙 이제 파장이 짧은 몇 개만 하면 되거든. 5G 워낙 짧으니까. 예. 네, 그래서 많이 깔긴 깔아야 돼요. 많이 깔아야 됩니다. 예. 자, 5G. 오늘 5G 출발 좋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뭐 게임 이쪽 섹터도 어제에 좀 급락에선 벗어났고 코스닥도 비슷한 게 그쪽이 좀 약합니다. 그 진단 키트라든가 CM 업체들. 이쪽은 오늘 CGN하고 ST팜이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미크론 영향에 따라서 뭐 약간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음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강해요. 한 그 6포인트 정도 올랐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3포인트인데 이게 삼성전자가 소폭 빠지니까 바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오늘은 일단 오전장에는 좀 팔고 있고요. 357억 정도 일단 매도하는데 오늘은 전기전자도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하게 좀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조금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 투자들은 거의 전 업종 다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이 최근에 한 4일째 팔았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전자? 네, 오늘은 좀 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그 코스닥도 이제 비슷하고요. 개인이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파는 흐름. 그래서 외국인들은 최근에 주식 팔았던 것 중에 일부를 오늘은 좀 오전장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만약 이렇게 조금 오늘 정리를 한다면 코스피는 조금 이제 횡보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 쪽으로 조금 분위기가 일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여행 업종이 좀 센 편이고요. 그다음에 리비안이 이제 주가 좀 급등을 해가지고 여행 호텔 같이 가는 거죠? 네, 같이 갑니다. 오늘 하나투어가 한 4.7%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주식이랑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프로 정확히 24시간을 죽으려고 집에. 아, 저는 주식은 역시 정 뭐라 했죠? 첫 마디가 그거 아니야? 난 주식 안 될까 봐요. 아니, 주식은 정프로는 진짜 주식 잘하는 거야. 야, 어떻게 산 것마다 이렇게 다 오르나? 네, 오늘은 면세점도 좋고 카지노 뭐 게임도 올라가고요 오늘은. 네. 게임 업종도 반등하고 조선도 살짝 뭐 부모님 나오셔서 기념 오파들 나오나? 근데 오늘은 이제 김민우 씨가 제일 많이 올라가서 아마 오늘 6% 올랐어요 지금. 아, 오를 땐 6% 집으로 가야죠. 그래서 오늘 통신 장비도 굉장히 센 편입니다. 세고 갤럭시 부품주 뭐 건설주 그렇죠, 그렇죠. 다 고르게 좀 반등하고 있고 대신 전 15% 막 이렇게 오르면 좀 별로더라고요. 이제 이게 약간 좀 구력이 쌓인다 그럴까? 경험이 좀 이게 계속되면서 10% 막 이렇게 오르면 아 이거 좀 아니다는 생각이 다음 날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좀 쌓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6, 7% 오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정도. 네. 좋습니다.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 아 근데 정부론이 말씀 맞는 게 이게 좀 적당히 올라서 가는 게 좋긴 좋아요.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사실 제가 봐도. 맞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단 키트나 뭐 이쪽 섹터가 다 약하고 IT 대표주들 오늘 LG 디스플레이랑 그래도 하이닉스는 강한데 삼성전자, 삼성 SDI가 좀 빠지면서 IT 대표주는 좀 밀리고 있고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 대부분 다 약보합권에 좀 그치고 있어서 자동차와 좀 IT가 빠지면서 코스피가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나? 예. 왜? 아니 뭐 자동차 많이 빠진다 그래서 자동차 뭐 크게 빠진 현대차 마이너스 500이야? 크게 빠진 거 그렇습니까? 네. 주식을 뭐 하루 이틀 합니까? 30년 타는데 아유 좀 네. 좀 이제 진중해질 때도 됐는데 네. 한 6, 7% 이렇게 오르는 거 한 번씩 보셔야 되는데 못 보신 지 좀 한참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사실 그래. 아 제가 추천 좀 해드릴 걸. 뭐 사야 되니? 요즘에 진짜 요즘 같은 때는 어차 아 좀 경기 민감주 한번 보세요 형님. 경기 민감주 현대차 말고 경기 민감주 뭐가 있어? 아이 저 아 좀 정유 이쪽으로 좀 보셔야죠. 화학 정유 쪽으로. 아 감이 좀 많이 떨어지셨어 형님. 네. 자 그리고요 내가 말을 안 해줄지 나도 올 섹터 있어. 내가 다 이게 어떻게 하니 원조 올 섹터 보는 네 그리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시장은 요 정도 볼까요? 네, 거의 대부분 섹터가 올라가는데 이제 코스피가 부진한 거는 IT하고 자동차가 약보합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횡보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는 오늘 어쨌든 종목 장세 펼쳐져서 좋은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살아 있는 게 이렇게 주도 업종들이 어제 충격을 받아서 연타석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버텨주잖아요. 음흠. 버티면서 또 낙폭과대했던 뭐 통신 장비나 리오프닝이 가니까 네. 시장 확실히 12월달 장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좋은 리포트들. 네. 또 아직 안 그래도 있죠? 이제 그 NH에서 네. 제목이요. 그 김재현 애널리스트인데 대형 경기 민감주 사세요. 이런 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뭐 경기 민감주라고 안 하고 사람들이 정프로 민감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프로 민감주도 보여요. 네, 정프로 민감주. 네. 아, 근데 정프로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죠? 예. 네, 그 네. 놀려먹는 것도 이제 끝내고 그러니까요. 어? 정프로를 존경하게 되는. 아, 네. 아, 정말. 아니 근데 이렇게 올라도 본전까지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그 KMW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4만 원 넘었잖아요. 아니, 근데 네. 주식이 진짜 인생 같은 게 있잖아. 네. 만약에 이제 한 반토막 났어. 아, 이제 열받는 거 아니야. 네. 1억 원도 5천만 원 됐어. 네. 어? KMW 같은 거지. 네. 예를면 거기서 10%만 반등해도 너무 행복한 거. 그 인생 아니야? 아니 행복은 해요. 행복한데 네. 아직도 갈 길이 너무 그러니까 너무 멀어. 7만 3천 원인가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그렇게 좀 반등을 해주면 아, 조금 희망을 보이는. 반토막 이상 났었구나. 예. 네. 그것도 그렇지. 저 그만 얘기, 그만 얘기. 네. 정프로도 이제 중요한 인물이 됐기 때문에 자꾸 네. 종목 얘기하면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네. KMW 한 종목 정도만 해. 어? 네. 자, 그래서 경기 민감주의 네, 대형 경기 민감주 한번 좀 사보자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높은 이익 레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기업들의 매출액이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2년도에도 호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다는 얘기는 성장의 희소성이 좀 약화된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프리미엄을 받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들한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낙수 효과가 좀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S&P 500의 내년도 매출액이 한 6.7% 늘어날 전망인데요. 기존 주도주인 빅테크와 구경제 산업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실적 상황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구경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주도주로의 쏠림과 집중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빅테크에 거의 쏠렸는데 이게 내년에는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에 지금 수출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요. 내년도에 반도체와 조선의 기여도가 클 것으로 실적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민감 가치주가 유리하다면 시총상위 대형주가 좀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피크와 논란을 이겨낼 좀 그런 기업들의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 자동차, 은행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유통과 항공 쪽도 내년에 리오프닝 기대감이 높다. 그리고 성장주를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엔터미디어가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이니까요. 참고로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자동차 카플레이션 시대라고 뭐 신문 기사에도 나왔던 건데 카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이제 인플레이션 아~ 올라간다. 네네네. 네, 차 가격 얼마 전에 현대차가 가격 올려버렸잖아요. 인상 계획 발표했죠. 아~ 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그 이문영 애널리스트가 이제 보고서를 적었는데 언론에 의하면 내년도 현대차, 기아가 신차 가격 3에서 5% 정도 인상할 거라는 이제 계획이 있다고 하고요. 특히 2021년에 미국 시장에서 신차 평균 가격이 1년 동안 8.3%나 지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차 가격 상승은 이제 자동차도 네.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플레 시대에서 좀 각광받는 기업이 가격을 바로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인데 자동차는 약간 의구심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좀 해소되는 것 같다. 그리고 신차 사이클도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현대차가 제네시스 브랜드가 지금 연간 10만 대 판매 브랜드로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국에서만 이제 10만 대 판매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도 가격 상승의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재평가를 한번 기대해 보자.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 기아가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호재로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수요가 지금 상당히 부진하고 전기차로 이제 전환이 가속화되는데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중국에서는. 네. 근데 현대차는 어차피 거기서 이제 별로 잃을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기존에 진출했던 뭐 이 폭스바겐이나 GM 같은 경우는 중국 회사들이 너무 잘해버리면 좀 일부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 그래서 현대차는 선진 시장과
중국 외 신흥시장이 집중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우리 하긴 뭐 중국 시장이 이렇게 많이 진출을 안 했으니까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잘해도 뭐 크게 타격 받을 건 없다. 네, 그러니까 아까 뉴스함에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진짜 세 부분 CEO를 다 바꾼 인사를 했네요. 아, 확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DS 부문이죠. 경계현 삼성전기 대표. X세대. 예. 네. X세대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예. 네, 어쨌든 네. 이거 합쳤네요, 진짜. CS 부문장과 IM 부문장에 아, 아니구나. 한종이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 사장과 노태문 아 이분은 뭐 어차피 이거 하기로 한 거니까 하여튼 세 분의 CEO들을 사업 부문 대표 이사를 예 전부 다 교체해서 인사를 단행했네요. 예. 이런 단독은 맞네. 자 삼성전자 아, 교체. 네. 이거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입김 좀 강하게 작용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아이고. 그러겠죠. 무조건이고 네. 무조건이죠. 원래 뭐 회장설이 있었는데 회장은 아무래도 지금 뭐 가석방 기간이라서 안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럼 현재는 회장 없는 거예요? 부회장이죠. 부회장이죠. 네. 아, 아니 그럼 회장 없이 회장 공석으로 두고. 그렇지. 네, 네. 그렇죠. 회장은 하긴 뭐 몇 년 전부터 벌써 회장이었죠, 뭐 사실상. 근데 이제 부회장이 더 있어 보이잖아. 회장하면 약간 좀 아, 약간 올드한 이미지 뭐 부회장이 더 좋은 것 같아. 계속 부회장으로 남아라. 네.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아니, 다 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다 주셨고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시장 상황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코스피가 0.3% 정도.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거의 비슷하게 오르고 내렸는데 네. 코스닥은 0.37 오르고 코스피 0.32, 네. 37. 내리고, 네, 그러니까 코스피는 좀 하락, 네, 하락하고 있어요. 네, 하락 복과 상승이 거의 비슷해요. 네, 0.3몇 정도 하락과 상승입니다. 또 그 전에 또 워낙 코스닥이 좀 며칠간 네, 그렇죠.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아,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좀 살펴봤고요. 네. 아 우리 염승환 이사님 책 아, 또 다른 분들. 좋은 저자분들과 네. 함께 쓰신 미스터 마켓 2022 네, 그것도 한번 잘 네. 되시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트렌드 2022 이제 그거 아니죠 사람들. 네, 보다 이제 네. 미스터 마켓 2022가 네. 네. 사실 그 트렌드들 다 또 들어 있고 들어 있죠. 네. 네. 또 억지로 이렇게 막 신조 만드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사람들이 질려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는 새해 될 때. 미스터 마켓 2022 예, 준비하면서 꼭 읽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